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선진국 태국에서 왔습니다. 저희 남편은 김학봉 선교사입니다. 저는 서미식입니다.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라서 굉장히 부끄러움도 많고 사모님은 경험이 많다 그러셨는데 저는 이 자리가 처음입니다. 한 번도 이렇게 서본 적이 없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제가 지금 떨고 있죠. 목사님한테 이제 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물 하나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봤어요. 무슨 선물을 누구에게 줄 선물을 준비하라고 그러시는 거지? 그래서 다시 봤어요. 근데 간증 선물을 하나 가져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를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는데 제가 뭘 해야 되죠? 저는 아이들을 잘 키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거를 부탁하신 거죠?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마음을 주시기를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한 일을 얘기해 주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더라도 은혜로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제 세 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주선이하고요, 주은이하고 선기예요. 주선이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주은이는 주님의 은혜라는 뜻이고, 선기는 베푸면서 살아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선이는 필리핀에 저희가 한 3년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을 때 주선이를 낳았고요. 주은이는 남편이 이제 CC 간사였기 때문에 신학을 하고 또 대학원을 다닐 때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주은이는 한국에서 낳고 선기는 저희가 생각지 못하게 태국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처음 와서는 태국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교사님들 안에서 국제학교를 세우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힘을 모으자, 마음을 모으자 그랬고 BCIS라는 이제 국제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세웠지만 국제학교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 등록금을 내는 일이. 그래서 남편하고 저하고 이 등록금 내야 될 시기가 오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되고 내가 선교하러 왔는지 아이를 공부시키려고 왔는지 너무 고민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하고 얼마 정도 지나면서 학교에서 이제 현지 선생님들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그 즈음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이제 정말 많이 힘든 때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이들 등록금을 어떻게 사질 못하겠다. 하나님이 매 학기 매년 인도해 주셨지만 저희는 어떤 그 과포화 상태였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길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고 아이들하고 이제 하루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저희도 이제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얘기하고 이제 함께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과 얘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고민이 된다, 너무 힘들다. 엄마 아빠 홈스쿨을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니 했더니 아이들이 처음엔 너무 좀 슬퍼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학교 가면 친구가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홈스쿨은 집에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근데 저희 아이들이 순종을 좀 잘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순종을 잘해주는데, 잠시만요, 어딘지. 근데 이제 한국에 들어가는 일정이 되어서 한국에 들어가서 알아봤어요. 홈스쿨이 어떤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근데 길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닌가? 계속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나?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또 길도 안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태국으로 돌아와야 될 때가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어느 한 분을 만났어요. 이제 목사님을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통해서 홈스쿨이 있구나. 길이 열렸구나.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태국에 들어와서 이제 홈스쿨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큰아이가 이제 주선이가 고3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선이한테 얘기하기를 넌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학교를 다니길 원하면 학교를 보내주고 아니면 동생들과 홈스쿨을 하겠다 그러면 또 홈스쿨을 해도 되고 내가 선택을 해라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주선이가 동생들과 홈스쿨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홈스쿨을 하면서 대학 갈 준비를 하는데 홈스쿨로는 대학을 한국으로 아이들이 한국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한국을 가고 싶어 했는데 홈스쿨로는 한국을 들어가는 길이 좁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그 즈음에 아이를 이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그 즈음에 태국에 50년 만에 이제 오는 대홍수가 났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사는 집과 교회가 다 침수가 됐거든요. 물건이 뭐 완전히 타버리고 이 가슴까지 이제 물이 들어가고 다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상태여서 옷까지 몇 개 들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이제 한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집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거기 있으면서 아이 이제 대학 큰아이 이제 대학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사모님이 저희 얘기를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얘기해 주시기를 미국으로 가봐라. 미국에 길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미국은 저랑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너무 먼 곳이고 학비도 많이 들고 이것은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나와는 상관없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모님이 계속 미국에 길이 있다. 미국에 길이 있으니까 움직여봐라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랑 얘기하고 아이들과 얘기하면서 그러면 한번 움직여보자.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통해서 우리 주선이의 길을 인도하시는지도 모르니까 움직여보자 하고 두 군데를 이제 원서를 넣었어요. 크리스천 학교를 두 군데를 넣었는데 두 군데에서 연락이 다 왔어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너무 놀랐어요. 사모님 말씀하셨지만 이거 뭐지? 합격이네. 근데 굉장히 놀랐는데 합격이네. 다음에 또 이제 또 하나가 또 후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한쪽은 기쁨과 한쪽이 고민과 이런 거 이렇게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사모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모님 저는 미국에 아무 연고지도 없고 그리고 이렇게 밀어줄 아무 여력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그랬어요. 왜냐면 그 사모님은 밀어줄 수 있는 여력이 좀 이렇게 많은 분이셨거든요. 저는 그분만 보였던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부분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안 했던 건데 사모님이 계속 얘기를 해서 이제 제가 했고 그랬더니 이제 합격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갈 때가 됐는데 등록금을 내기 이전에 미리 가라 그랬어요. 미리 갔는데 티켓팅을 해서 보내면서 아이에게 말했어요. 왕복 티켓이니까 돌아올 티켓은 있으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시겠지만 만약에 등록금이 없으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가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일단 보냈어요. 손에 얼마 쥐어 보내갖고 손에 얼마 돈 이제 생활 조금 지낼 할 수 있는 거 보내고 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다 느끼고 계시는 것처럼 주선이를 돌봐주셨고
또 등록금도 보내주셨고 그래서 아이가 계속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나중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거 뭐지 할 정도로 너무 적은 금액이 나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란 적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선이를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제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아이가 이제 간호학과를 들어갔거든요. 졸업할 때가 됐는데 이제 간호학이면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주선이가 비자가 거의 다 이제 만료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서 아이도 저희도 기도했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만드신 때는 또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하자. 그러면서 아이도 준비해서 날짜를 정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 됐는데 제가 미국의 그런 시험 제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가 이제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는데 컴퓨터가 딱 종료됐다고 이제 꺼지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니 그랬더니 그게 두 가지 상황이래요.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컴퓨터가 이제 인지를 하기를 아이가 시험을 잘 봐서 더 이상 시험을 안 봐도 된다 라든가 저는 잘 몰라요. 미국 상황을 아이가 설명을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아이가 실력이 안 돼서 더 이상 시험을 봐도 소용이 없다. 그리고 저희도 당황스럽고 아이도 굉장히 당황스러웠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톡을 보내와서 나는 잘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지만 너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당황하게 하실 것 같지는 않다고 하나님 결론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소리가 약간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아, 기쁨의 목소리가 아니고 울먹울먹해서 제가 이제 주신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아닌가? 잘못 받았나? 이제 저도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있는데 아이가 울먹울먹하면서 아빠 엄마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선이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또 거기 있으려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취직해야 되는데 막 병원에서 또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연락이 안 와서 또 기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하나님 주선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격증까지 주셨는데 이제 일해야 돼요. 하나님 병원 열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병원의 길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인디애나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비자 받고 일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일하고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이제 노동 비자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H1B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주선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런데 둘째는 주은입니다. 주은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국에 있는 시기에 아이가 이제 출생을 했어요. 주은이는 성격이 굉장히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활발해요. 그러니까 홈스쿨을 좀 힘들어했어요. 집에 있는 것을 친구들을 만나고 밖에 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만히 있으려니까 얘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힘들면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하는데 컴퓨터를 들고 4층에 올라가요. 올라가서 컴퓨터를 틀어놓고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마카롱 있잖아요. 쿠키 마카롱을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라 그래서 먹어봤는데 너무 잘 저는 마카롱을 그때 이제 먹어봤거든요. 그 전에는 몰랐었는데 마카롱이라는 게 있는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니 그랬더니 마카롱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했더니 10번의 실패를 하고 만들어냈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랐어요.
얘가 이거를 10번을 실패를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다니. 그래서 제가 다음에 나갔을 때 마카롱이라는 거 한번 사 먹어봤거든요. 저희 때에 만든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제 주은이는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아이가 이제 아이 성격이 있어서 뭔가를 좀 다른 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기회가 안 와서 하나님 다른 거 어떤 것을 좀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 즈음에 싱글 선교사님 싱글 교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바이올린을 하는. 그래갖고 제가 상황이 안 되지만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교수님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은이가 이제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이가 악보도 볼지 모르고 뭐 이렇게 음악을 하던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선생님이 굉장히 엄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울고 힘들고 근데 아이가 안 하겠다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데려가는 일이 좀 멀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이게 내 사역이다 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가 정말 열심히 해서 선생님한테 애제자라고 너는 정말 내 애제자 같다. 너무 열심히 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상황이 생겨서 더 배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언니가 이제 앤더슨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도 자기도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대학을 입학을 해서 준비하는 기간 내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앤더슨 보내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은이에게도 길을 열어주셔갖고 언니가 있는 앤더슨에 들어갔는데 초등교육 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학년에 공부하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바이올린을 갈 때 바이올린을 가지고 갔거든요. 연습용 바이올린이었는데 그게 가는 도중에 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걸 들고 가갖고 교수님을 찾아가갖고 나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둘째가 아주 조그맣거든요. 작고 한 150, 156 정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아이가 자기 키보다 조금 작은 바이올린을 들고 와갖고 바이올린 하고 싶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해보라 그랬는데 소리도 안 좋고 낑깡낑깡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교수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있던 중에 뭐 소리가 안 좋으니까 조어 쪽에 제이 바이올린 가서 하라고. 그래서 아이가 이제 오케스트라를 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한 게 아이가 이제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교수님 마음에 아이를 좀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으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부전공으로도 다시 또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주은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하려는 마음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은이가 이제 대학을 가려고 이제 출발하는 때가 됐는데 주은이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언니가 어떻게 대학을 다녔는지 봤잖아요. 등록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들을 이제 다 이제 홈스쿨 하면서 봤는데 아이가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엄마 제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또 무슨 좋은 소식? 그래서 왜? 그래서 너 열심히 공부하려고 전액장학금 받으려고 그랬더니 제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는 대답도 안 하고 아이가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미리미리 구하겠어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제 등록금 때문에 걱정하시지 않게 저는 하나님께 미리미리 구할 거니까 아빠 엄마 제 등록금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은이 둘째에 대한 필요는 미리 와 있더라고요. 등록금도 미리 와 있고 책을 사야 되면 책을 살 돈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입술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주은이를 보면서 많이 놀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셋째는 이제 성기인데
태국에 와서 출생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20살인데 아이들이 홈스쿨을 하면서 1년씩 늦춰졌어요. 그래서 지금 고3이고 홈스쿨을 가장 오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이제 누나까지 떠나고 나서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홈스쿨을 같이 할 때는 누나들이 도와주고 모르는 거 이제 수학 같은 거 도와주고 이랬는데 떠나고 나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어느 날인가부터 밥도 잘 안 먹고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뭘 맛있는 걸 해줘도 안 먹고 뭘 먹어도 먹고 싶지 않다 그러고 그러는 즈음에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7kg가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갖고 너 어디 아프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혼자 하려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성기한테 물어봤어요. 너 혼자 공부하기 너무 힘들지? 그랬더니 예,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열심히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마음도 짠하고 근데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이는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첫날에 장윤성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된다고 하면 그건 잘한 거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 마음에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성기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이제 놀랬던 게 이명래 사모님 자녀분들도 밥존수를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대학을 이렇게 샀던 중에 밥존수를 이제 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 거기가 좋냐 그랬더니 보수적이라서 좋대요. 보수적이고 다른 어떤 신앙과 섞여 있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것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제 밥존수 대학을 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끝나면 아이가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기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러니까 성기 마음 가운데 굉장히 평안함이 있는 게 하나님이 누나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성기가 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를 성기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성기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요. 그래서 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상하네요. 해도 떨리네요. 그 홈스쿨을 하면서 학교에 가지던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애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학교에서 방학 때 집에 있으면 저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엄마들은 그게. 그래서 아이들과 있으면서 1년 동안은 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부분보다도 아이가 제 삶을 24시간 보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가끔은 남편이랑 싸우기도 하고 제 어떤 마음에 있어서 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아이가 그대로 보고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제 부족함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저희를 이해하게 됐고요. 저희는 아이들 각자를 이해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는 이거 뭐지 했던 적이 있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랴부랴 밥 먹고 학교 가서 또 돌아오면 샤워하고 밥 먹고 숙제하고 자고 이게 계속 이 사이클이라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이게 뭐지? 이러다가 애들이 이제 떠나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홈스쿨을 하면서 아이들 각자 하나의 제가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얘가 이런 아이였구나. 얘가 이런 아이였구나. 그게 홈스쿨을 하면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두 아이가 대학을 갈 때 아이마다 제가 부탁을 했어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라고 부탁을 했는데 가면은 기도하고 주변에 너희들이 있는 주변에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라 그랬고, 교회가 정해지면 가서 반드시 봉사를 하라 그랬어요. 반드시 봉사를 하고, 교회가 정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곳에서 봉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큰아이는 피아노로 봉사하고 있고요. 중은이는 한글 교사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뒤에 홈스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홈스쿨 전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홈스쿨 전에는 제가 제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경험에서, 내 계획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서, 내 생각대로 아이가 내 생각 안에서, 내 바운드리 안에서 움직여 주기를 바랬던 거고, 또 이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너무 이게 투철해 갖고 계속 아이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르치는데 아이는 못 받으니까 이제 서로 홈스쿨 집에서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그 부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아이들과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 안에 너는 목회자 자녀고 너는 선교사 자녀야, 제대로 해야 되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홈스쿨을 하면서 이 생각이 바뀐 게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이즈로 바뀌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됐고,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법을 배우게 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됐고, 제가 한 걸음씩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것이 딱 보여야 움직였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발을 딱 내디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은 아이에 대해서 그냥 나는 그냥 돕는 자일 뿐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맡기셨고, 나로 하여금 자녀를 돕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야, 엄마가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야, 좀 도와주라. 그래서 내가 홈스쿨을 하고 나서 그 유익이 뭐니 엄마한테 얘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홈스쿨을 하면서 스스로 하는 능력이 생겼대요. 그리고 개척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대요.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서 자신감이 상승이 됐대요. 저는 이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홈스쿨을 했는데 자신감이 상승이 됐니? 그랬더니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자신감을 많이 주셨대요. 그리고 인내심을 많이 갖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제 집에서 늘 하는 말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게 싫건 좋건 감정에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합니다, 이걸 먼저 하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정은 막 폭풍이 치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이걸 이제 먼저 하게 하는데, 이런 우리 아이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말씀의 자리, 아이들이 그런 말씀의 자리와 또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저에게 늘 그 본이 되는, 한 자리에 있어준 남편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홈스쿨을 시작할 때는 아이들에게 어떤 좋은 배움의 자리를 주지 못해서 상실감이 좀 너무 많았어요. 아이들한테 해줘야 되는 걸 내가 못해주고 있는 건 아닌가, 패배자 같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은 다 학교 가는데 좀 속상한 마음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양육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많이 놀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생각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밤새 고민하고 막 이런 형이거든요 제가.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들으셨죠?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기대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반드시 단서를 붙이는 게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맡기셨지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하실 일 기대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아이들에게서 이런 고백을 들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 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저희는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늘 이제 미안하는 마음이 이제 늘 있는데 아이들이 저희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아빠 엄마가 선교사님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 자녀여서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도리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엄마 아빠가 늘 미안한 마음이 많은데 너희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큰 선물을 받은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소원하는 것은 저희 가족이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태국에 있던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 미국일지 어딜지는 모르지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가 이 길을 주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저희를 선교사로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 뵙는 그날이 저희에게 가장 좋은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